네, 안녕하세요. 골수 해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고점 부담에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는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쪽이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어제 3200선 아래에서 마감한 뒤 오늘 다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다시 한번 하루 만에 매수로 돌아왔고 기관도 현재 조금씩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장중 고점을 더 높였습니다. 오늘 3215포인트까지 오른 뒤 현재는 0.4%대 강세로 3213선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30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0.05%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개인이 1000억 원 이상 매수하면서 수급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보험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반영되고 있고요. 또 지난주 내내 조정을 받았던 창투사, 두나무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DSC 인베스트먼트는 두나무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특히 부각을 받고 있고요. 이 밖에 구리 관련주,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도 오늘장 상승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수 코스피가 더 강하긴 하지만 오늘도 대형주보다는 실적 모멘텀이나 이슈가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익 날 수 있는 전략 저희와 함께 즐겁게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댓글도 달아주시고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에게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또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상담 말고도 또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무료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적중 또는 고수 이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만드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로만 참여해 주시고요. 다른 피해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장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피 321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도 고점 부근에서 지금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아침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큰 변화 없이 별로 재미없는 시장이 좀 나왔었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많이 올랐던 것들이 좀 빠지는 흐름들이 좀 있었고 특히나 이제 테슬라 관련돼서도 좀 많이 4%에 가까운 이제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요. 테슬라가 이제 하락했던 이유는 뭐 다른 악재가 있었다는 이제 이런 거에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뭐 차익 실현도 있었겠지만 요즘에 비트코인 시장이 좀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테슬라는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지난번에 이제 비트코인 자산을 직접적으로 매입을 했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이제 반영이 좀 되거든요.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가격이 이제 하락할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의 주가에도 영향을 좀 미치기도 하고 테슬라 주가가 좀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형 기술주의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좀 잡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뭐 전기차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들 어느 정도 영향을 좀 같이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니 비트코인 하락이 테슬라 하락으로 좀 불러일으키고 좀 도미노적으로 불러일으키는 뭐 하락 연출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에 좀 재미가 없다 이렇게 느끼고 이제 비트코인 시장으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실제로도 엄청 많고 주변에도 되게 많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시장이라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하락하게 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실질적으로 이게 확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은행 어플을 들어가가지고 돈을 추가 입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올라간다라는 굉장히 강한 믿음 때문에 다른 자산에 있는 것을 빼가지고 또는 빚을 끌어다가 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것은 뭐 지금 돈이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고 찍으면 찍는 대로 무한대로 돈이 나오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 돈이라고 하는 거는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개인의 매도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에 비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시장에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에 따라서 뭐 올라가느냐 하락하느냐가 좀 그렇게 우리가 좀 인식, 외국인이 사고 또는 기관이 사면 시장이 올라간다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거래가 더 많거든요. 근데 개인의 움직임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의 움직임이 더 시장에 더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사분란하고 어떻게 보면은 계획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같이 매도를 하게 되면 시장은 안 좋게 반영이 좀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 때문에 개인의 매도가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좀 우려를 좀할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뭐 어떤 가격이든 돈이 안정돼서 비트코인에서 좀 시장이 안 좋아서 이 돈이 다 주식시장으로 와서 주식시장이 좋게 되면은 이게 가장 좋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가장 좋은 그림일 수 있는데 서로 좋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급등과 급락이 나타나지 않고 좀더 안정된 흐름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급락이 결코 주식시장에서도 좋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주식시장에서도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도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잘 해봐야 될 시장이 좀 하나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증시 흐름도 보면은 이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중에 움직임이 많습니다. 대형주들은 지금 뭐 실적 이슈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지만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3,266포인트 고점을 앞두고 오늘 어제 좀 올라가다가 다시 오후장에 빠졌고 오늘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제 미국 증시에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우리 증시는 어제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오후장에 갑자기 종목들 지수가 다 같이 빠지는 또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지금 고가를 모르고 계속 넘어가고 있긴 합니다. 코스닥 특히 제약주들 중심으로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특히 개별주들이 몰리는 이유는 대형주들이 지금 실적 시즌에 대한 관망도 있고 5월부터 뭐 공매도 재개가 되기 때문에 공매도에 타겟이 되지 아직은 공매도가 재개되지 않는 이 중소형 개별주들 거기에 좀 매수세가 좀 몰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순환매가 계속 나옵니다. 종목 장세는 뭐 한두 종목 정해가지고 얘만 무조건 간다 이런 장세가 아니고 비슷한 테마 붙잡아가지고 못 오른 것들 올라주는 테마들 많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뭐 일부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별주 중에서는 올라가는 거 쫓아가시는 분 되게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같은 비슷한 업종에 같은 뭐 비슷한 회사 중에서 그나마 못 오른 걸 선택하시면은 지금 수익 내시는데 좋은 전략이 좀될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비트코인 채굴 전문 기업들 또는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이제 하락세를 보였는데 또 이렇게 되면 테슬라 관련해서 국내 배터리 관련주 또 개인의 수급과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할것 같고요. 대형주들은 관망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 또 중소형주의 순환매에 대비해서 매매 전략 세워보라는 의견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영지 전문가님의 분석도 들어볼까요? 이제 시장이 좀안 좋을 때 여러분들한테 자주 들었던 말씀이 2950선 이제 깨지랑 말랑했을 때 종가에서 안 깨지면은 지금 오히려 담합을 구간이다. 왜냐면 박스권이라고 일단 가정을 했을 때 박스권 하단이니까 주식을 더 담합할 수 있는 시장이 됐다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때 주식을 담하셨던 분들은 지금 정도면 차익 실현 욕구들이 나올 때가 됐고 이제 5월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월 되면은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개인들의 대주 거래도 좀 활성화시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증권사에서 많은 종목들과 많은 물량들을 개인들에게
나눠줘서 이제 뭐 빌려주는 거죠. 두 달 정도 빌려줘가지고 대주거래가 만약 활성화되면은 개인들이 이제 그 세력인 마냥 이제 공매도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상방은 어느 정도 좀 제한돼 있다고 보고 지금 대처하는 게 맞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3,250선 인근까지 왔거든요. 400포인트밖에 안 남았고 거의 지금 다 박스권 상단까지 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당장 지금 좋은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지금 맞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저점에서 사가지고 만약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차익 실현 효과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덜어냈어요.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 비중만큼만 다른 종목들을 좀 사보시는 건 괜찮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3,200이 다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어디선가 또 빚을 끌어오신 거나 주식 자체의 투자 자산의 볼륨 자체를 키우시는 건 옳지 않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차익 실현할 종목들은 차익 실현하고 조금 안 간 종목들은 더 담아볼 수는 있겠지만은 주식 시장의 볼륨 자체를 높이지는 마시고 오히려 이제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을 넘어가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왜냐면 여러분들이 계좌에서 현금이 남아있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 정말 이제 현금 남아있는 거 못 보겠다고 하시면은 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좀 빼셨다가 그냥 이제 증권 계좌에서 빼시고 일반 통장으로 넣었다가 다시 증권 시장에 조금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돈을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금 관리와 포트폴리오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면은 좀 묻어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별 종목 전세가 이루어지고 대형주들이 상승이 제한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중소형주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좋은 종목들이라면 조금 이제 꾸준히 가져가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 구간에 있는 시점에서 수익 실현, 현금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오늘 두 분이 전해드린 분석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여러 가지 시황 정보들, 무료 주식 정보들도 얻으실 수 있고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픽해 오셨는데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자, 눌러보시면 총 4가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자,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피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4월 20일 오늘자 게시물을 눌러볼게요. 자, 오늘은 총 7가지 종목이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여러 가지 힌트를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뭔지 알 것 같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문자 역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과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골수의 픽 퀴즈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7가지 종목들 중에서 2번 종목입니다. K로 시작하는 3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오늘 바로 첫 번째 힌트 들어볼까요?
네, 지금 제가 한번 K를 한번 검색해 봤는데 이거 찾기 되게 어렵네요. K로 시작한 ETF가 같이 검색이 되는 바람에 200이 엄청 많이 네, 나오는데.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일단 검색으로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종목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만 원대에 좀 거래가 좀 되고 있고, 지금 사실 두 번째 힌트가 좀 어떻게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이 회사는 이 회사의 이세 글자의 이 회사보다는 조금 더 자회사 쪽, 종속회사 쪽으로 조금 더 우리한테 더 알려진 회사입니다. 뭐첫 번째 골프장 같은 경우 좀 낯설 수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도 같이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K 땡땡하고 뒤에 세 글자가 더 붙습니다. 아주 그 종목도 같이 상장이 좀 되어 있고, 종속회사 특히 골프장 관련돼서 요즘 이제 이슈가 좀 있는, 작년부터 이슈가 있는데,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이 회사 가지고 있는 골프장 관련해서 뭐 부지 선정 관련된 걸로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 선정되면 부동산 관련 이슈로 또 올라 자산 평가 관련돼서 즉 주가가 좀 반영이 좀될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테마를 좀 타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지금은 골프장도 골프장이지만은 반도체 쪽도 어느 정도 이슈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골프장 부동산 부지 쪽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 회사보다는 자회사 쪽에서 이슈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너무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일단 검색으로 찾기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네, 그리고 종속회사, 이 자회사 골프장 이슈가 가장 좀 유명한 포인트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절대 그 주식시장에서 말씀드리지만은 핫한 종목이 아니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종목들도 조금 미리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거든요. 오늘 종목은 마치시기 아마 쉬운 종목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김상현 전문가가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영어 세 글자 뒤에 있는 한글 세 글자가 있는 종목들은 좀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게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이것과 같이 있는 종속회사를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회사 이제 하는 일은 자체 개발한 송출 기술 바탕으로 국내 1위의 송출 기술, 송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네. 더더욱 여러분들 헷갈리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회사는 이제 종속회사를 통해서 반도체를 하는 이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 조금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이 앞에 있는 영어 세 글자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이제 한글 세 글자가 하이텍으로 끝나거든요.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아실 수 있는 회사고, 종속회사로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주 컨트리 클럽이라든지 신라 레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일까지 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 K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맞추기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정말 정답 모르시겠다고 하시면은 재밌는 이야기라든지 여러분들 주식시장 보실 때 어려운 점도 써주시고, 또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도 좀 말씀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구조대를 부르시는 종목들도 제가 좀 우선적으로 좀 고민해 볼 거고, 이 네. 종목 역시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구조대를 요청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실 만한 분들도 아시는 종목이고, 굳이 또뭐 이제 그뭐 이름 힌트를 드리자고 하면은 뒤에 있는 영어 두 글자로 시작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에탄올로 끝나는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K로 시작한 세 글자의 종목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아실 수 있을까요? 일단 자회사 이름에 하이텍이 들어간다 이거죠? 예. 원래 보통 네 가지 이렇게 설명 힌트를 드리면은 유튜브 댓글에 정답이 한 개쯤은 올라오거든요. 지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정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하나 올라왔네요. 네, 하나 올라왔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힌트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들어봤어요. 자회사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자회사 뒤에 하이텍이라는 글자가 붙는다고 하고, 이번 퀴즈의 픽 종목은 모두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철자가 영어, 뒤에는 한글이 안 들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 자회사의 골프장 이슈가 가장 좀 시장에서 유명하게 부각이 됐었다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잘 모른다 라는 이렇게 힌트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정답 알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여기까지는 1차 힌트를 드려봤고, 2차 힌트는 상담 중간에 다시 한번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10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더존 비즈온 매수가 10만 4천 원, 비중 16%입니다. 너무 꼭대기에서 진입해서 빠져나오기가 힘드네요.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자, 더존비즈온이 지난달부터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88,7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분 손실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제 ERP 쓰시는 분들, 재무 회계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더존 쓰실 겁니다.
거의 뭐 프로그램적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거의 이제 확립되어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이라고 보시어도 이제 뭐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기업 소프트웨어로는 대부분 쓰고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주식으로는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10만 원대가 넘게 들어갔으면은 확실히 고점에 좀 들어가시는 자리가 있고, 현 구간에서 한번 이제 잡아줘야 될 바닥권에서 무너져 내렸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장기적으로 잡아주는 바닥권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통상 이제 이 자리가 지켜줘야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인데, 이 자리를 너무나 쉽게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현 구간 때 이제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은 깨고 내려온 자리가 저항선 역할을 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일단 본절가보다 좀 작게 잡고 대응하셔야 돼요. 이제 깬 자리가 저항선 레벨이 될 거기 때문에 한 9만 5천 원 정도를 짧게 목표가로 잡으시고, 사실 현재 구간에서도 한번더 밀리면은 정말 급하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손절가도 좀 짧게 잡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종목은 들어가신 자리가 아주 나빴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손절을 못했던 게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더갈수 있는 자리였고, 추세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이었지만 단기 바닥을 잡았으면은 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무너져 내렸을 땐 손절을 못한 측면이 있으니까 현재 구간 이까지 올렸으면 손절가 짧게 잡고 한 8만, 지금 8천 원이니까요. 8만 5천 원까지만 손절가 잡고 반등 시 9만 5천 원까지 그래도 열려있는 자리니까 짧게 좀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짧게 8만 5천 원 잡아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41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주식 참 어렵습니다. 늘 시청하고 있어요. 파트론 매수가 14,100원, 비중 30%입니다. 계속 비중을 늘렸었는데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추가 매수를 더해볼까요?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파트론 11,150원이었는데요. 이미 추가 매수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더 해도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시길래 아직도 14,000원이신 게 조금 이제 안타까운데, 일단은 지금은 기다려볼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기다려볼 때가 맞고, 그 다음에 비중이 많지 않았으면 지금 비중을 더 실어도 될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뭐 이거는 추가 매수 바로 해도 되지라고 생각을 들었지만은 비중이 30%라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14,100원이고 지금 11,000원이니까 제 파트론이기도 하고, 지금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해도 다른 거 어차피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조금 더 비중을 더 실리는 게 차라리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에 그 시청자님 자산이 막몇 억씩 하시는 분이시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기에는. 근데 지금 뭐 비중 30%까지 이미 실어진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한10% 정도까지는 조금 더 실어도, 왜냐면은 지금 실적 자체로도 문제가 없고 실적도 괜찮고 조금 좋았다가 조금 꺾인 부분들이 있는데 뭐 적자 나오지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원래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은 거래가 지금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래만 조금 나오면은 올라와 줄수 있고, 지금 전체적인 추세상으로도 121선 받고 반등 나오고, 121선 받고 반등 나오고 추세가 좀 반복되고, 하단 채널 하단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거막떠 있는 거 그런 거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 매수해가지고 시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주식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니까, 일단 추가 매수 안내 좀 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12,000원 넘어가면은 그때 이번에 추가 매수하는 개수만큼만 조금 덜어내는 방향, 지금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의견 드렸고요. 반등이 나와서 12,000원까지 회복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하신 추가 매수 비중을 좀 줄여보시라는 의견 전략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96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웅진 싱크빅 매수가 4,700원, 비중 10%입니다. 요새 계속 상승세인 것 같긴 한데 제 매수가까지 올까요? 상담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4,335원 정도, 최근에 온라인 교육주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분은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매매가 좀 이런 시기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뉴스가 나와서 특히 이제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 최근에 많이 움직였습니다. 코로나가 좀 심해지고 있으면서 온라인 교육 관련주 다시 한번 각광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차트가 주식이 움직이니까 갑자기 이제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묘한 심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정석 중에 정석이고,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묘하게 주식도 그렇고 뭐 코인도 그렇고 갑자기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비쌀 때 사서 더 비쌀 때 팔자라는 게
많이 이제 만연한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매매도 있습니다. 그런 매매도 있는데 그런 매매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매매고, 혹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비쌀 때 사서 더 비쌀 때 팔자는 얘기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떻게 허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여러분들이 좀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초보분들은 그렇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쌀 때 사서 더 비쌀 때는 빠른 매매가 가능하지만은 그거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영역이지, 오히려 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고, 다행히 일단 웅진 시큐백이 중요한 자리, 오늘 21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가까지는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매수가, 그러니까 손절가 4,000원 잡으시고 매수가 오면 일단 빠져나오시고, 앞으로 매매는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도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소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핫하지 않은 종목들 사서 좀 저렴한 종목들을 비싸게 팔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조금 매매가 이런 식으로 비싸게 들어갔다가 사실 주가를 보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그냥 빠진 거잖아요. 사진 가격대가 높으니까 이 가격대 사셨다는 얘기인데, 그 윗골에 물려 계시는데, 그렇게 이제 매매가 반복되면은 만약에 본전에서 정리를 좀 하시게 된다면은 매매하고 좀 거리두기를 좀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 매매를 다시 한번 복기해보고 좋은 매매, 안 좋은 매매를 좀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같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손절가 4,000원, 목표가는 본전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4,000원 매수가 회복되면 매도하시라는 의견 드렸고요. 좀 고점 매수는 좀 유의해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2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프리시즌 바이오 매수가 25,723원, 비중 30%입니다. 상장하고 고점에 물려서 물타고 해서 그나마 평단가가 저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최근에는 17,000원선 이하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비중 30%까지 늘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욕심을 벌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욕심을 벌어야 되고, 욕심이 어떤 거냐면 매수가를 무조건 회복하겠다, 이제 이런 그거를 버려야 돼요. 그 프리시즌 바이오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뭐 상장한 회사니까 뭐 지금 당장 뭐 상장 폐지 나겠어. 일단은 뭐 추가 매수 할 수 있지.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가가 하락하는데 계속 추가 매수 해가면서 물린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지금 올라온 거니까 지금 당장 망하지는 않지 않겠냐. 그러니까 추가 매수 사다 보면 언젠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그 언젠간이 될지 모르는 게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특히 다른 주식들도 뭐 언제 올라올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특히나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더 알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추가 매수 좀 더 조심하시고요. 프리시즌 바이오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에서야 반등 노리고, 지금부터 조금씩 뭐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지금 조금씩 사가면서 반등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빨리 털어야지,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위치예요. 지금 이 자리는 무조건 여기서 반등 나오니까 무조건 여기서 뭐 2만 원, 2만 5천 원 간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한 18,000원, 19,000원 정도까지 짧게 수익 정도 잘 줄 수 있겠다, 먹고 잘 챙겨 나와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한 2만 원, 22,000원 정도까지밖에 못 오고 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중 추가 더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주가 흐름을 좀 더 관찰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실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9,000원, 2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때 해결하려고 25,000원짜리를 지금 당장 낮춰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있는 걸로만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차라리 프리시즌 바이오가 2만 원, 22,000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조금씩이라도 손절을 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손절을 하시고 나중에 조금 더 눌리면은 그때 다시 사가지고 평균 단가 관리도 되니까요. 이거 추가 매수를 더 이상 하는 것보다는 지금 처음에 물린 거 이후에 매수했던 그 금액들이죠. 그 금액들 기준으로는 익절이면은 조금씩이라도 정리를 해가면서 한 19,000원, 2만 원 정도서부터는 정리를 좀 들어가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비중 그대로 좀 가져가신 다음에 2만 원 이상부터는 조금씩 매도를 고민해 보라는 의견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의 상담해 봤고요. 자, 다시 한번 골수의 픽 2차 힌트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종목 K로 시작하는 영어로 구성된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오답 파티가 벌어졌는데 이제 점심시간을 앞두고 KFC 들어왔고 또 그 유명한 K방역 이렇게 K 아무나 넣으실 수 있어요. 자, 오늘 힌트 더 들어볼까요? 그럼요. 이제 K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텐데 오늘 종목 이제 이름 힌트를 조금 더 사실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생각을 네. 좀 했는데 이거 뭐 얘기를 해도 되나 안 되나 좀 고민이 좀 많아가지고 연예인 이름을 하나 좀 고민을 해왔는데 그분이 이제 영광 검색어가 있죠. 홍상수 감독님이라는 영광 검색어를 갖고 계시는 여배우님이 계셔가지고 네. 제가 함부로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패스를 좀 하고 네. 뒤에 있는 두 글자로만 제가 좀 생각을 좀 해서 줄여보면은 뒤에 있는 두 글자가 영어 알파벳입니다. 근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회사의 이니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하면 우리가 S를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자동차 하면 H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두 글자 하면 저도 생각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다 아시는 무한상사라는 회사의 네. 이니셜이 이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 요즘같이 이제 경기가 어려울 때 우리가 옛날 이제 지금 없어진 폐진된 무한도전이지만 좀 이제 도전하고 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때 무한도전 프로그램 자체가 어이없는 거에도 막 도전하고 해가지고 복수를 내기도 하고 뭐 네. 레슬링도 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성공에 좀 어설프더라도 성공에 나가는 과정들을 사실 그렸던 거거든요. 지금 오히려 이런 코로나 시대 그런 정신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으로 무한상사의 이니셜을 힌트 드릴 테니까 네. 딱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세 글자의 종목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예전에 무한도전을 봤을 때 생각난 에피소드 그때 그리움 또 지금 그게 그런 것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을 다 써주시면은 또 요즘 또 이제 코로나에 힘든 분들 같이 사연 소개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들 또 좋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을 잘하셨네요. 이제 깔끔하게 포장했습니다. 네. 그 유명한 무한상사의 이니셜 넣어주시고요. 또 처음에는 여배우 이름을 생각하셨지만 조금 걸리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네. 홍상... 제 마음에서 걸리는 거죠? 네. 네. 우리 홍상수 감독님 하면은 생각나는 그 여배우 이름의 이니셜. 이렇게 하니까 아주 기억에 딱 남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름 힌트 참신하게 잘 주셨으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도 읽어드리고 또 그런 분들 위주로 상품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현대제철 매수가 43,600원, 비중 20%인데요. 수익 구간인데 4개월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매도하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매도 시점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설강주 계속 전망은 좋다고 하니까 좀 지금 매도하기에는 고민되시는 것 같은데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매도 안 해도 되는데 매도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종목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종목을 좋아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내 자산을 불려가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현대제철을 팔고 다른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이 남으면 그걸로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은 그래도 매도하지 않고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의견 좀 드릴게요. 일단 가져가시고요. 일단 지수가 뭐 한 3,250, 3,260 이렇게 되면서 좀 하락하게 되면 조금 더 눌릴 수는 있어요. 근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추세 같은 것도 잘 타고 있고 지금 철강업 정도 계속해서 상승세 타고 있고 조금 더 이 상승세가 길어질 여건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매도 의견은 지금 당장 나오진 않겠습니다만은 나중에 한 5만 5천 원 정도 되면은 5만 5천 원, 5만 6천 원 정도 되면은 무슨 일이 이제 있냐면은 이제 그때 이제 매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 한 10% 정도 더 그러니까 한 5만 5천 원, 5만 6천 원 정도 되면은 특히나 현대에 붙은 것들이 예전에 이제 남북 경협주로도 같이 엮인 적이 현대제철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현대 그룹이 다 관련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 움직였을 때 매물도 5만 5천 원, 5만 6만 원의 대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도 목표는 5만 5천 원 정도 잡으시면 충분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해서 수익이 났을 때에는 과감하게 수익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보유하시고요. 5만 5천 원 부근에서 매도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5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가 77,000원, 비중 20% 보유 중입니다. 공매도 1순위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74,200원이라서 손실 중이신데 또 공매도 관련해서 좀 우려가 있으신가 봐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많은 이제 얘기들이 있죠. 뭐 HMM도 그렇고 뭐 공매도가 뭐 재개되면은 피해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사실 많이 올라왔고 누가 봐도 조금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조금 이제 올라온 측면도 있지 않나. 특히 이제 일지 메터리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2차원지 응급제 관련 호의를 하기 때문에 2차원지 관련 종목으로 분류돼가지고 좀 시세를 많이 줬던 종목이기도 하고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자리가 딱 누가 봐도 아 쌍봉이구나. 쌍바닥 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쌍봉자리 딱 주고 여기서부터 빠지겠구나라는 기술적 분석으로도 차트가 좀 나와 있고 물론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고 꾸준하게 이제 뭐 영업이익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성장률이 뭐 50% 100% 성장하는 게 아니고 거의 사실은 전 2020년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 8.6% 정도 증가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주가는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게 실적도 반영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기대감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 사실 공매도가 재개되면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부터 조금 빠그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매수가도 사실 77,000원이면은 좋은 매수가는 아니세요. 왜냐하면 슈팅이 나온 이후에 지금 제 매물대가 두꺼운 누가 봐도 낚이기 좋은 자리 좀 낚여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불안감이 있으실 텐데 일단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현재 이제 장기 입평 때 중기 입평 때에서 만약에 접혀져 있는 요 자리 한 7만 원대 정도가 지켜지면은 추가적으로 눌림목을 주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이전처럼 쌍바닥을 단계적으로 주고 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가 7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조금 더 흐름을 살펴보자. 어쨌든가 2000원지 섹터는 살아있고 앞으로도 롱텀을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단기 바닥 형성 여부를 확인하자 손절가 7만 원 잡고 보유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만 원의 지지가 되면 반등 가능하다는 분석 드렸으니까요. 7만 원 손절가로 잡으시고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2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사마 네트워크스 매수가 5,400원, 비중 5%입니다. 물타기 했는데 이제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스 최근 고점이 5,660원 정도였는데 좀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손절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네, 사마 네트워크스가 되게 어려워요, 종목이. 왜 어렵냐면 테마가 좀 이것저것 섞여 있어가지고 이제 OTT 관련 영상 콘텐츠 관련도 있지만 정치 테마주로도 엮였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시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거래량이 많이 좀 감소하고 있는 측면들도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3,600원 정도까지는 좀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매수가 5,400원이잖아요. 5,400원이면은 사실 지금 4,000원이나 3,600원이랑 이제 엄청나게 큰 체감이 되진 않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손절하는 것보다는 저는 3,600원까지는 조금 넉넉하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매수가가 5,400원이면은 물타기는 아직 안 하신 게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5,400원이면 이 종목의 최고가가 5,600원이기 때문에 5,400원의 비중 5% 아직은 물타기를 안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타기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3,800원, 3,900원 이때 했다가 3,6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정치 테마로 올라오는 것은 뭐 생각하기엔 조금 어렵고 오히려 OTT 관련돼서 이슈를 좀 받게 되면은 조금 더 강하게 OTT 관련 테마가 나올 때 사마 네트워크스도 뭐 완전 대장주처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흐름 강하게 좀 움직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반등을 좀 노려보면서 3,600원 손절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고려 중이시면 3,800원 부근에서 하시고요. 손절가는 3,600원으로 잡아보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8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매수가 21,000원, 비중 10%로 보유 중입니다.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 5% 이상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분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이 종목은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2차원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뭐 소위 말하는 실적이 따라오는 종목들이 있고 기대감이 덜 반영돼 있는 종목들도 있고 신고가를 잘 뚫어간 종목들이 있고 또는 고점에서 밀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각 종목들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게 다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2019년에 워낙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았다가 작년에 이제 실적이 그걸 다 개선해나가는 모습이고 올해 1분기 실적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9% 정도 증가하는 실적으로도 보여주는 종목이 돼 있고 지금 어쨌든간 신고가를 뚫은 종목이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종목은 최대한 오래 가져가고 신저가 종목은 빠르게 잘라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소위 말하는 쌍봉이나 이렇게 찍힌 자리가 아니고 뚫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5일선 이탈이 될 전까지는 한번 추가적으로 비중을 좀 추가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중도 지금 10%면은 많은 비중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21,000원 정도 구간이면은 충분히 납득하면 매수 가격대입니다. 충분히 돌파했던 걸 확인하고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들어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그래서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끌고 가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보유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수익 축하드리고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코스모 신소재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스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K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죠.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KMH입니다. 네. 가격 전략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도 이제 시초가 잡아왔습니다. 12,200원. 지금 현재가랑 거의 같고요.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9,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눌림 한번 주고 몇 달 동안 바닥을 받는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저점을 높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소비중 정도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 오늘 종목은 KMH였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KMH였습니다. 오늘 퀴즈가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문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5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아, 너무 재밌네요. 무한도전. 나도 무한도전 하고 싶다. 역시 영재님은 천재가 아니고 영재야. 우와 하고 하트 4개 그리고 정답까지 완벽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영재 축하드립니다. 예. 네. 어떤 리액션이 고안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리액션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되잖아요. Thank you.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이제 또 우리 영지 전문가님에게 칭찬이 들어왔는데 8404번님께서 KMH가 맞나요? 오늘은 왠지 이영재 고수님 핸섬남으로 멋져 보여요. 이분은 또 전문가님의 그러한 심리를 잘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주식하실 때 수익을 많이 보실 거예요. 아마 종목 보는 눈이 정확하실 것 같아요.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신 분들이 네. 그렇죠. 안목이 정확하신 분들도 종목 보는 안목이 정확하시거든요. 수익 이제 축하드리고 많은 네. 수익 낼 수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결 목소리가 부드러워지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좀 오답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9341번님께서는 KEC 맞지요? 이렇게 좀 해맑게 문자를 보내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좀 오답이었고 그 밑에 8575번님께서는 KIA 기아 야구 팬이신가 봐요. 그럴 수도 있죠. 물론 뭐 종목은 있습니다. 종목이 있는데 한글로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차이가 나겠죠. 네, 그리고 뭐 오타가 KCC, KMH 하이텍, 이 자회사 이름도 많이 들어왔고 KTH도 최근에 좀 뜨거웠던 그 콘텐츠 자회사죠. 이런 오답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은 정답은 KMH였기 때문에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위주로 문자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도 힌트가 칭찬이 많이 들어왔네요. 6395번님께서 와, 짱짱이다, 힌트. 그래가지고 오늘 또 힌트 잘 주셨나 봐요. 근데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함부로 이제 다른 분도 사실 떠올랐던 분이 있는데 그분도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누군데요? 개그 음원 중에 이제 네. 옛날에 여러분 자신은 아리랑과 스리랑 부부에서 이제 순학적 여사 역할을 하셨던 그 분인데 네, 그분도 약간 정치적인 좀 성향이 좀 갈리는 분이 뭐 얘기를 꺼내기도 그 이름을 풀 이름으로 말씀드리기 네. 어려운 연예인들이 많아가지고 자체 검열을 잘하시네요. 네, 그럼요. 이제 자체 검열을 하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네. 또 가서 뭐 저기 사유서 쓸 수도 있으니까 좀 오늘은 좀 어려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네요. 원래 네. 이름 힌트를 잘 주시는데 오늘은 네. 좀 연예인 분들을 잘 검열을 해서 다들 그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그렇죠. 이름을 말할 볼도 못한
것처럼 일을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어려운 힌트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다섯 분 뽑아서 상품 드릴 예정이니까요. 상품 잘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문자 여기까지 읽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상품 드리기 위해서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셔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고 나서 전화 잘 받아주시고요.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잘 이용하셔서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데일리 시황센터에서 현재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죠. 네, 오늘 종목 플레이가 활발합니다.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에 따라 장 초반 방향성을 탐색하던 코스피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7거래일째 오름세입니다. 현재 0.3% 오르면서 320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장중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은 매도로, 외국인은 매수로 돌아왔는데요. 외국인이 1,390억 원의 강한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1,100억 원 던지고 있고요. 기관도 300억 원의 매도 우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현재 보합권 플레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고점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현재 0.08% 소폭 오르면서 1030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장 초반의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는데 물량에만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1300억 원의 매수 우위입니다. 외국인은 892억 원, 그리고 기관은 200억 가까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두나무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지난 1분기 매출은 5,9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5,440억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이번 달 두나무의 매출은요, 70조 원의 몸값인 코인베이스도 제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두나무의 뉴욕 상장 증시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투사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DSC 인베스트먼트는요, 두 달 만에 두나무 투자에 다시 한번 나서면서 지분을 1.2%까지 늘렸습니다. 현재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강하게 실리는 모습입니다. 8% 오르면서 6,75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또 에이티넘 인베스트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는 외국인이 4거래일째 사고 있습니다. 현재 1% 가까이 오르면서 11,15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 테마도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으로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4차 유행 문턱에 놓였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거리두기 단계 상향 가능성까지 비치면서 등교 조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교육주들이 아무래도 좀 힘을 받아가는 흐름인데요. 메가MD 오늘 신고가 났습니다. 현재는 8%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6,57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아이스크림MD도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4% 오르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YBM넷은요, 외국인의 매수가 7거래일 만에 들어오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8,38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도 보겠습니다. 네, 친환경 테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비율 상한선이 기존 10%에서 25%로 높아집니다. 이 발전사들은요, 석탄 화력 감축 등 규제 심화 속에서 재생에너지 의무 비율도 급증해서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에는 활력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이 대한 그린파워 는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현재도 7.8% 견조한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2,97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또 탈탄소의 핵심인 구리 관련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늘 대창과 이구산업 모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대창은 오늘 거래량이 네 번째로 많기도 한데요. 현재 12%의 견조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255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구산업이 가장 시세가 좋습니다. 25% 오르면서 4,225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힘이었습니다.
네, 기관이 좀 매수와 매도를 오고 가다가 다시 한번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일부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0.38%의 상승세로 3,200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내내 조정받았던 증권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주 가운데 우선주들의 급등 흐름 눈에 띄고 있고 또 어제 가장 강했던 반도체 소부장주 내에서 오늘도 일부 종목들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부부 반도체와 PSK가 오늘장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